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하루 종일 전기를 많이 쓰는 유통업체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. 블랙아웃이 오기라도 하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기를 아끼는 각종 묘책을 짜내고 있습니다. 권윤수 기자입니다. 대구의 한 백화점이 개점하기 4시간 전부터 문이라는 문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. 전날 켜둔 조명으로 인해 뜨거워진 내부 공기를 식혀야 냉방기를 덜 쓰기 때문입니다. 가장자리 구간 형광등은 아예 빼버렸고, 매장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로 바꿔가고 있습니다. 지하 주차장에 3,800개에 이르는 형광등도 모두 LED로 바꿨습니다. 전기 제품 플러그에는 색깔이 다른 세 종류의 꼬리표를 붙여 24시간 전원이 필요한 것 말고는 뽑도록 했습니다. 저희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2011년 대비, 그러니까 오늘 상반기 봤을 때 전기 사용량을 한 3에서 5% 정도 절감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하루 종일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마트도 아껴 쓰기에 돌입했습니다. 이 대형마트는 올 들어 냉방기를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. 지금 현재 설치된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, 일단 친환경적인 장비고요. 그리고 기존 에너지 사용량 대비 한30% 정도 절감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. 오후 1시가 되기까지는 어두침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매장 곳곳에 전등을 끕니다. 상품을 더 돋보이게 해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유통업체들도 최악의 전력난에 대비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.